알콩달콩 사이좋은 유리 씨와 헌수 씨 부부입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지? 야간 수술까지 하느라 더 힘들겠다. 에이, 힘들긴 내가 할 일인데 뭐. 능력 있고 게다가 듬직하기까지 유리 씨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 내조의 지극정성이군요. 그런데 잠시 후. 뭐야? 자기 잠깐만. 무슨 일일까요? 표정까지 싹 바뀐 유리 씨. 조금만 기다려봐. 돈 금방 준비될 거야. 그 인간 거의 다 구워 삶았으니까.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뭔가 꽁꽁이가 있는 듯한데요. 앞뒤가 다른 두 얼굴의 유리 씨. 그녀의 기막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졸린 듯 잠자리에 드는 유리 씨. 그런데 헌수 씨는 그냥 잠들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아무리 분위기를 잡는들 유리 씨 눈엔 이 뚱뚱한 배가 먼저 보이니 말이지요. 아, 더워. 나가서 자. 나가서. 또. 아니, 여름 다 지나갔는데 덥긴 뭐가 더워. 몰라. 난 더워. 당신 얼굴만 보면 진짜 더워. 남편만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는 유리 씨. 그 덕에 헌수 씨는 오늘도 수업하신 셈입니다. 결혼 5년 만에 유리 씨에게 찾아온 권태기.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뻗친다나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한 언니들을 만나러 온 유리 씨. 헌수 씨도 동행, 아니 수행하러 왔군요. 미안해요. 뭐해? 안 가? 가야지. 자기야, 끝나면 좀 이따 전화 줘. 워낙 하나 찬밥 신세. 그래도 헌수 씨는 유리 씨뿐입니다. 야, 이제 그만 헌수 씨 좀 예뻐해줘라. 아유, 진짜 의사겠다. 어? 너만 보면 이렇게 껍벅 죽겠다. 아유, 사실 외모가 찔끔 딸리는 거 빼고 뭐 그렇게 불만이냐? 아유, 아, 몰라. 난 다 지겨워. 나 요즘 권태기인가 봐. 어머. 원래도 싫었는데 지금은 더 싫어. 그 복의 겨운 소리 언니들 질투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머니나 헌수 씨 얘기를 다 들었네요. 풀 죽은 강아지 마냥 축 처져서 나가는 헌수 씨. 이거 보는 제가 다 짠합니다. 며칠 뒤 쫙 빼입고 집 앞에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타는 유리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집에서 꽤 떨어진 한 별장. 안으로 들어선 유리 씨.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휴, 와인에 붉은 장. 로맨틱한 촛불 메시지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됐대. 남편 헌수 씨가 준비한 걸까요? H라 정말 헌수 씨의 작품인가 봅니다. 메모대로 혼자 와인을 마시는 유리 씨.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한 건지 와인에 취한 건지 금세 알딸딸합니다. 아, 드디어 헌수 씨가 도착한 건가요? 오늘은 별다른 거부 없이 따르는 유리 씨. 작전 성공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 씨 술이 과했는지 정신없이 자고 있네요. 헌수 씨는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남자 헌수 씨가 아닙니다. 아이고, 유리 씨,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겁니까? 아무리 남편이 싫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했습니다. 남편과의 권태기로 무료한 결혼 생활을 하던 씨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하룻밤에 일탈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외도남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냥 설레어만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하룻밤의 일탈로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헌수 씨의 병원을 찾은 유리 씨. 자실이 한 일은 까맣게 잊었는지 기세등등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긴 왔지. 생년월일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님 어디 있어요? 나 원장 와이프인데. 네? 진짜요? 여보! 어? 당신 여기 웬일이야? 아, 내가 여기 뭐 볼 일이 있어서 오나. 그냥 뭐 잘 돌아가나 체크도 할 겸. 들어가자. 간호사가 환자로 착각할 만큼 병원엔 관심도 없다니 웬 바람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김밥에 과일까지? 아침밥도 못 얻어먹던 헌수 씨,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자기 요즘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서프라이즈 한번 준비했지. 어때? 처음 싼 거라 모양은 좀 그렇지? 아니야. 아름다워. 허허, 유리 씨, 며칠 전 그 일이 찔리긴 했나 보지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상과 다를까요? 왜? 맛 없어? 응? 응? 맛있어. 응. 유리 씨, 좀 수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변하다니요. 바로 그때. 자기 잠깐만. 전화가 오자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봐. 돈 금방 준비될 거야. 그 인간 거의 다 구워 삶았다고. 그래. 그럼 그렇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봅니다. 며칠 후. 오늘도 주부 코스프레에 나선 유리 씨. 평소엔 나와 보지도 않더니 출근길 마중이라니요. 자기야, 오늘도 화이팅. 자기도 재밌게 놀아. 아, 이거. 그때 유리 씨에게 뭔가 건네는 헌수 씨. 세상에나, 이게 다 얼마입니까? 귀여워. 앞으로 이런 거 부탁할 때는 미안해하지 마. 장모님이 쓸 돈인데 내가 아까우니까. 자기야. 고마워. 내가 진짜 진짜 잘할게. 알았어. 나 좀 갔다 올게. 아이고, 헌수 씨 참 딱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유리 씨가 어색한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리 씨가 하룻밤 일탈을 벌였던 바로 그 남자. 그런데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유리 씨,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됐죠? 다시는 협박할 생각 하지 말아요. 아, 참, 알았다니까. 아, 협박을 당했군요. 함께 밤을 보내고 협박까지 한 이 남자, 도대체 누굴까요? 어쨌든 문제도 해결됐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유리 씨. 저, 무슨 일이세요? 어, 유리 씨? 네. 여기 등기 왔거든요. 아... 예. 네,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유리 씨 앞으로 뭔가 배달된 모양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그녀. 이건 유리 씨가 그날 밤 바람을 피웠던 사진들입니다. 그 남자가 다시 협박을 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고약하게 걸린 것 같은데요.